수도 서울이 마감하면 정도령이 출현하여 800년 도읍지를 이어갈 것이다. 그것을 즉 신도안이라 가는데 거기에 지금 3군 합동본부가 있는 계룡대가 있죠. 계룡시라는 것은 원래 없던 건데 논산의 땅과 대전에 있는 땅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흡수해서 만들어낸 신도시죠. 계룡시는 거기는 북한에서 레이더가 안 잡힌다고 합니다. 그래. 그러니까 기운이 영험해서 국립공원이지 높이로 따지면 900m가 되질 않아요. 계룡산. 근데 도 닦을 땐 다 어디로 가죠? 계룡산으로 가죠. 옆에 있는 산들이 굳이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동산 같지만 사람들은 동산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동산이 아니라 산은 낮은데 범이 누워있고 산이 높은데 개가 서있는 형상이다. 저것은 산은 낮은데 범이 누워있는 형국이다. 그러니까 높이로 따지지 않는다. 사람들은 이 산을 볼 게 없다. 많이 가봤다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러나 산은 조석으로 다르고 사시사철 다르며 내가 기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다르고 낮과 밤이 다르고 시시때때 다른 것이지 저 산 다 가봤어. 볼 거 아무것도 없어. 그냥 동산 같아.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남산 가서도 볼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남산이라는 말하잖아. 남산이라는 곳은 원래 이름이 목멱산인데 알아. 네, 목멱산인데 그 산에 가면 볼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산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석으로 다르고 사시사철 다르고 그렇지. 내가 기분 좋을 때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다르고 그렇지. 이 들머리 저 날머리 다르고 저 들머리 저 날머리 다르고 아셨죠? 네. 그래서 늘 새롭다. 제가 여기서 사진을 200번을 찍었는데 네. 같은 하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아. 사진 200장이. 아, 자연이라는 게 그래. 200장의 사진을 하나의 파노라마로 열고 하면 네. 같은 모양새, 같은 빛깔이 하나도 없어요. 다 다릅니다. 매일 다릅니다. 시시각각 다 찰나찰나 다 다릅니다. 네. 그래서 산은 다 가봤다, 다 안다라고 하면 그건 오만이고 자연에 대한 겸손함이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멋있는 남자 태영 씨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.